초라 발동한 산책가는 음성이로 새 에헤란 섬으로 모여든다 물처럼 하늘처럼 맑아서 처음이여 기없이 물없이 깨끗함이 결이라 사랑마다 얼굴마다 웃음일세 사실상 똥이 매려워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한번 때리고 창부거리 우리 대한민국 광대 12시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창부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가지고 소리도 한번 해드릴게. 예. 근데 이 창부거리를 딱 하고 대감놀이를 할 적에 이런 누더기 옷으로 하면 안 되네. 그리고 연극의 3대 요소 관객 배우 무대 이 무대를 비우면 안 되지만 남동풍이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딱 법사 도사 컨셉으로 변신을 하고 올 거이네. 그래서 아까 선상님 핫스탑 그 관광버스 춤 췄던 거를 1절만 조금 틀어주시오. 그러면은 나가 이제 뒤에서 핫스탑 노래가 끝나기 전에 요거 한 곡 듣고 계셔. 그러면은 법사 컨셉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다시 마지막 대망의 클라이막스 무대를 보여드릴게. 오케이? 됐나? 아 근데 여기 가운데 누나는 어디서 많이 보기는 본 누나 같으네. 우리 얼굴에 페인팅한 누나가 어디서 봤지요? 보기는 봤어.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 대감놀이서부터 창부거리로 여기 있는 불초 선생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재물과 채수 많이 가져가시라고 창부 타령 한번 올리라고 우리 아랫동네 젊은 친구들부터 윗동네 어르신들까지 한 번도 빼짐없이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변신하고 나옵니다.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 달빛이 사랑인가 허위 내 가슴 속에 사랑만 가득히 쌓여고 나 혼자
예? 예, 아유, 나 무슨 예, 이런 시주돈을 올려주시고 아이고, 하여간 할애와 성은이 만극하옵시며 오늘 밤에 꼭 바람을 피워도 걸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것으로 더 이상 앵콜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 뒤로는 똥도 마렵고 앞으로는 오줌도 마렵고 약간 죽겄네 그 지금. 그래서 얼른 들어갔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 25회에 우리 생일을 맞은 음성 툰바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솔직히 올해 만 나이로 99년생 토끼띠 25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동 툰바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웃음 선사하면서 행복한 공연 이어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남동 툰바처럼 25 저희 음성 툰바 축제가 너무 많이 젊어졌고요, 훨씬 더 아주 활기왕성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계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국민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자, 그럼 이제 품바의 전설을 만나자 두 번째 품바 공연,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해 주실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맞이해 주시죠. 오늘 이른 새벽에 저 멀리 땅끝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이 이분께 더 행복한 공연을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나덕팔 품바 소개합니다. 박수가 작아서 그런가 봐요. 시구 들어간다. 저절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닭서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소. 시구 들어간다. 저절 시구 들어간다. 진로 가다가 아가씨를 봉개 끌리요. 아주머니 봉개 반갑소. 할머니를 봉개 싱겁소. 비 맞은 장마도 싱겁소. 시구 들어간다. 차절 시구 들어간다. 아저씨가 봉개 겁나요. 짖는 개도 무섭소. 할아버지가 보니 글렀소. 물고가 터진 논도 글렀소. 시구 들어간다. 차절 시구 들어간다. 우리 부모가 날라서 곱게 길러서 큰 사람 되라고 하였는데 각설이 신세가 되었구나. 시구 넘어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비나이다. 어제 시구 비옵니다. 사람 떼거지로 모여갖고 뭔 박수 소리는 죽은 사람 방구 소리만 또 못하여. 예, 다시 한번 절 한번 올릴게나. 오늘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가정마다 만복이기 뜻이고 하시는 일마다 하시고자 하는 계획마다 소원성취로옵시오. 아들딸 두루 잘 되시길 여기 있는 이 각설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비나이다. 어제 시구 비옵니다. 어쨌거나 박수 치신 분들은 100세 세상에 걸맞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살까지만 산다 주시오. 네. 박수 안 친 사람들은 뭐 대충 살다 가불든가 말든가 뭐 제가 알아서 하고 뭐 박수 안 치는 아버지 다리 내래 다리 이렇게 꼬지 않자. 다리를 꼬고 앉으면 붕알이 한쪽으로 쏠리요. 이렇게 다리를 얹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마음에 담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각설이와 같이 박수 열심히 치면서 예 각설이 저놈 길을 얻어서 여기서 한 10년만 내가 젊어져 버린다 맘 잡수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아나운서가 말했듯이 새벽에 해남 땅끝에서 출발해서 올라와 좀 비몽사몽합니다. 그래서 각설이 타령을 한번 내 먼저 들어가 볼랍니다. 예, 자 각설이 타령으로 먼저 한번 내 들어가 볼게요.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아버지들 아프지 말고 건강해서 우리가 집구석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면 이런데 구경도 못하. 아버지 내 말이 맞지라? 아버지 장계 갔어? 장계 안 갔어? 장계 안 갔다기요? 장계 안 갔으면 지금도 그 시기면 새것이 걷는데 꼬라지는 헌 것 같은데. 그려! 자, 백세 세상에 걸맞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백살까지 한번 살라면은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박수 시작!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가겠다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잡으러 오거든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잡으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가만있어봐. 그런데 가만히 볼게. 박수는 안 치고 이 앞에 채워진 세 통만 쳐다본 사람 있어요? 아, 이 앞에 세 통이 왜 채워졌냐고 내가 솔직히 말할라. 오늘 공연 간다 가니까 음성을 감은 이쁜 여자들이 많다고 마누라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다가 세 통을 한 채하고요. 우리 마누라가 이것을 관리하여 이렇게 가만있어봐. 네, 붙여주시오. 가만있어. 이거를 자, 다시 박수 시작.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잡으러 오거든 따라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백년을 살다 죽어도 허무한 인생이더라. 한번 가면은 다시는 못 오니 후회 없이 삽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다이요. 아, 이러면 100살까지 사는 것이요. 근데 내 말 잘 들어. 100살 되면은 알아서 죽으시오. 뭐? 뭔 소리요? 아, 100살 되면 죽어야 돼. 안 죽고 100년살, 120살 계속 살면은 자식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겠는가. 부모가 너무 오래 산 것도 새끼들 못 할 일이요. 100살 되면은 알아서 죽어버려. 100살 되면 죽어버려. 예.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려면은 집안의 우환, 어머니 아버지들 가슴에 담고 있는 근심 걱정 지금부터 이 각설이한테 다 넘기세요. 이 각설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든 고민을 이 깡통에다 다 주워 담아서 제일 이제 머나먼 아리랑 고개에 가서 다 버려불고 올 텐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시고 가정의 우환 다 해결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각설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모든 근심 걱정을 저기 저 머나먼 아리랑 고개 다 버려불고 오겠습니다. 예, 슬슬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자.
인사를 정중하게 올릴게. 저 뒤에 박수 안 치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리가또 고다이마스 조또마테 구다사이 세파이프로 메시카라 데스. 박수 좀 치시라 그 말이요. 예. 그러면은 어떤 어머니가 그러대. 어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재미있게 신나는 노래를 해봐라. 그럼 박수 안 친가? 아 그럼 신나는 노래 한번 해보지.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먼저 좋아하시는, 예 그래요, 우리가 락으로 한번 내 먼저 한번 내 가볼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다 같이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좀만 더 올려주시고. 예, 좋다. 박수. 참 응이 좋아요. 예. 근데 내가 어디서 왔다고 아까 말했지? 해란 땅끝에서 왔지. 우리 동네에서는 아리랑을 어떻게 부른가? 잘 들어봐. 우리 동네는 아리랑을 어떻게 부른가? 가자. 예,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가세요. 좋다. 박수! 자, 좋다. 저 뒤에 박수 안 쳐? 아리랑 좋다!
출발해서 올라와서 아직까지 밥도 안 먹고 무대 바로 올랐으니 좀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아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아하면 뭐 쓰러질 때까지 놀 수 있으라. 아 그래요. 자 다 같이 박수 시작. 놀다 가세 놀다 들다세 저 다리에 따지도록 놀다 들다세 사람이 살려는 몇백 년이나 사는가 한번 가면은 못 올 청춘 재미나게 삽시다 놀다 가시오 놀다 들다시오 저 다리에 따지도록 놀다 들다시오 해다가 한 송이를 와자질쟁은 꺾어서 우리 머리에 나가 꽂아드리고 싶소 놀다 갔지요 놀다 장가 갔어? 장가 세 번 갔어? 꼬라지는 그래도 장계를 10원 갔다 그래 지금 거래처는 누구요? 마누라 없죠? 마누라 없죠? 꼬라지가 웃게 생겼어 괜히 신고인어 같다고 그랬어 예, 내가 박수를 열심히 친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남자로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실패했습니다 남은 인생 죽는 날까지 여자로 살고 싶어서 두 달 후에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활 자르고 여자로 수술 받고 오면은 실밥 빼자마자 제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잡수고. 우리 덕분놈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저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라 우리 소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 최고 유행하는 트로트 한 거 불러볼게요. 아 그 젊은 사람도 유행하지. 그래. 그래서 요즘 최고 잘 나가는 트로트 한번 내 불러볼랍니다. 이야 박수 얼마나 친가 봐서 가세 켜 좋다. 자 가. 마이크 조금 놀려주시오 박수! 자! 사모님 19선을 나오시오 아싸 누가 사랑이 길을 맞이 오래도 난
애한테 팁도 주고 박수도 열심히 치고 내가 엄마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 사람이란 오는 정 가는 정이나 있어. 내가 받고 그냥 가면 되겠는가? 엄마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 여자란 정으로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립니다.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피 흘릴 때 쓰시라고.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시오. 날개 달린 놈이요. 미국서 갔다 왔어. 안 나와? 안 나와? 이 꼬라지가 안 나오고 생겼어. 엄마도 뭐 안 나오고 생겼네 뭐. 그래서 며느리 갖다 주시오.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더 웃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놀다 보면 버릇없는 행동도 나온디 각설이 저놈이 우리를 재미있게 웃겨주려고 저런 행동도 하는구나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안 치면 나 대급박 안 든다. 그러고 각설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시오. 예예. 아따 그려주라고 건강하시라고 복받은 탐양해서 오셨어? 어딘가 모르게 죽순 많이 묵은 얼굴이더라. 예? 아 진짜요? 어메 고장난 천년 뭐다로 나올까? 예예예 그거 앉으려고? 예. 그리요 저 이번에는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께 이 노래 바칠게요. 그래 그 팁도 주고 그랬는게 그래 가자. 아싸 것이요. 박수 안 친 사람들은 뭐 그 안에 죽어 불든가 말든가 뭐 지가 알아서 하고 뭐 박수도 안 치는데 뭐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께 젊었을 때 많이 부르셨을 만한 노래 한 곡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많이 부르셨을 노래 예예 예, 갈랍니다. 박수와 함께 가세. 좋다.
나를